현명한 큰 스님이 젊은 스님을 제자로 받아들였다. 그런데 제자는 모든 일에 웬 불만이 그렇게 많은지 늘 투덜거렸다. 어느 날 아침 큰 스님은 제자를 불러 소금을 한 좀 가져오라 하고 소금을 물컵에 털어 넣게 하더니 그 물을 마시게 했다. 그러자 제자는 얼굴을 잔뜩 찡그리며 그 물을 마셨다. 큰 스님이 물었다. 맛이 어떠냐? 찹니다. 큰 스님은 다시 소금 한 줌을 가져오라 하시더니 근처 호숫가로 제자를 데리고 갔다. 그리고는 소금을 쥔 제자의 손을 호수물에 넣고 휘휘 저었다. 잠시 뒤 큰 스님은 호수의 물을 한 컵 떠서 제자에게 마시게 했다. 맛이 어떠냐? 시원합니다. 소금 맛이 느껴지느냐? 아니요. 그러자 큰 스님이 말했다. 인생의 고통은 순수한 소금과 같다. 하지만 참맛의 정도는 고통을 담는 그릇에 따라 달라지지. 지금 네가 고통 속에 있다면 컵이 되지 말고 스스로 호수가 되어라.